오늘은 산상수훈 21번째 마태복음 5장 45절부터 48절까지 내가 온전, 너희도 온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마태복음 5장 45절부터 48절까지를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효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해와 바람이 어느 추운 겨울날 둘이서 만났습니다. 우리 심심한데 뽀뽀나? 아니고 저 길에 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시합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람이 먼저 쌩쌩 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해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고 바람이 쌩쌩 부니까 이 나그네는 죽을 힘을 다해서 외투자락을 움켜쥐고 날아갈 듯이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안 되겠지, 내가 해볼게 그러면서 해가 구름 속에서 나와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해를 비춰주니까 어? 날씨가 왜 이래? 하면서 이 나그네가 아 이제 좀 살겠네 그렇게 하는데 이 해는 더 쨍쨍 비쳤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덥다 더워 땀이 다 나네 하면서 땀을 닦고 외투를 벗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내리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내리사랑은 그 방법이 햇빛과 비를 의인과 악인에게 다 같이 내려주는 그 햇빛 정책입니다. 원수를 아들로 이웃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그 내리사랑입니다. 아들에게 아버지의 소원을 성취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한 마음 되는 그 원소와 이웃이 하나인 한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선악과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두 나무라고 생각하는데 나무가 한 나무입니다. 선악의 나무는
선과 악을 분리해서 원수와 이웃을 분리하고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은 다 원수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세상과 벗대는 자들이 하나님의 원수이며 모두가 다 간음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현재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버지가 우리와 하나 되겠다고 한 마음 되겠다고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분리한 걸 좋아합니다. 너는 좌파, 나는 우파, 너는 남자, 나는 여자, 이렇게 하면서 그 분리한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이 바리새인은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100m 코스를 이렇게 나누어서 여기 출발선에서 도착점까지 자기 칸으로 달리는 이것을 나누는 그 코스라고 했어. 세파레이트 코스라고 말합니다. 그 세파레이트 코스가 바리새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계속 분리하는 걸 좋아해요. 선과 악, 또 하라 하지 마라, 또 하늘과 땅, 이 모든 것을 다 부정한 것, 정한 것, 또 예국과 세국, 이것을 다 나누는 것을 좋아하고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들은 다 원수예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람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5장 48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까지가 이제 산상수훈이 그 산상수훈 중에도 사람 사랑하는 율법, 즉 살인, 간음, 이혼, 도둑질, 거짓, 맹세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단순한 율법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셨다고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존재 개념이지 율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를 지난주 제목에 너를 구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대로 우리도 그대로 죽고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부활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물된 동산이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물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오늘 이제 제목은 너희는 온전이다. 하나님이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운전하라고 말씀하신 이 운전인, 운전이 무엇인가 오늘 생각을 해보겠어요. 이웃사랑의 계명이 율법에도 그 5계명부터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까지가 이웃사랑의 계명이고, 이 이웃사랑의 계명을 알아야만 1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래서 이웃 사랑 계명을 다섯 번째 계명, 하라 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을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내 이웃에게 거짓 전가하지 말고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이 경천애인,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사랑을, 사람들을 사랑하는 십계명인데, 이웃사랑과 이웃사랑 안에 이 계명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을 알아야 하나님 사랑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원수가 또 내 집안 식구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말을 안 들으면 아들은 원수고, 남편이 애를 먹이면 남편은 뭐예요? 평생 왼수. 그래서 평생 왼수로 지낼 수도 없고 아들을 원수라고 미워할 수도 없으니까 우리는 원수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이웃사랑과 원수사랑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되어 있는데, 이 악에서라는 말은 악 아래, 아래 아래에 있지 말고, 아래에 있지 말고 선으로, 선으로 하는 N이에요. N. 휘포, 휘포는 아래에 있지 말고 선으로 하는 것은 선 안에서 이기라. 이것이 원조 사랑이에요. 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 안에서 악을 이기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이 선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선악 과로 생명 과로 나아가고, 원수를 통하여 이웃으로 나가고,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나갑니다. 원수가 머리 뿔 달린 사탄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 이 사람 요즘은 최후 발악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어린 자가 백성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하면서 미국을 쥐었다 놨다가 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지. 미국이 어떤 미국인데. 그래서 백성을 어떻게 먹일까, 먹여갈까 하는 그 원수가, 원수를 우리들은 또 햇볕 정책을 써서 계속 달래고 있잖아요. 성경의 원수는 알곡과 가라지, 그 가라지는 원수가 뿌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만히 두어라. 최종 완성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래서 사탄이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 나누는 율법이요. 또 이웃사랑이요. 한 달란트 받은 중이에요. 요한 1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아멘. 요한 1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요. 하나님도 그의 안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자꾸 멀리 계신 하나님, 밖에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나는 밥도 안 먹겠어요. 목이 터지도록 외치고 금식 기도로 단식 투쟁을 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나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래서 그 잠언서 25장 21절에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 할 때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또 그리하는 것은 빈숯절 그의 머리에 녹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진짜 원수 사랑하기가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그 어려운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져주셨고 또 승천하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너희가 빌바를 옳게 알지 못해도 성령의 탄식으로 그 하나님의 표적에 맞도록 해주시니까 우리는 설득없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아멘. 그거를 샬람이라고 하는데 샬람과 샬롬은 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고 이 에이레네는 엄마 소와 아기 소가 같이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이 아기 소는 엄마와 함께 이 멍에를 메니까 엄마 옆에 있어서 좋고 엄마 소는 아기 소가 옆에 있어서 이 아기 소를 걱정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런 상태를 샬롬 또는 헤다우로 에이베네라고 합니다. 이 평안이 최고의 선물이요 평안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주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 공급을 하는 것이 원수의 마음을 태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상을 받기를 좋아해요.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받고도 하늘나라에 가서 또 뭐 맨션 아파트다 무슨 집이다 막 이런 황금 멜로관을 막 쓰겠다고 이런 상을 너무나 많이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나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원수를 내가 미워하니까 아니 세리도 똑같이 그렇게 안 하느냐. 이 세리가 뭐냐, 왜 세리냐. 가장 저질인 사람을 표현하는 게 이때의 세리들이에요. 요즘은 세리들이 뭐 저질이 아니죠. 세무서장 이런 사람은 다 부자고 훌륭한 지휘잖아요. 옛날에 일제 때, 일제 강점기 때에 그 조선 사람들이 그 순사를 했어요. 순사. 일본 사람들이 우리 말을 잘 모르니까 이 사람 독립운동하는 사람을 잡을 수도 없고 그때는 또 몰래 술을 담아서 그 농주로 사용을 했어요. 그 술 뒤집고 집집만 다니면서 범죄한 사람을 잡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을 순사로 써야만 그 주인을 잘 잡아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그 유태인들이 세리를 미워하는 것만큼 미워했어요. 이 세리들은 로마에 충성하느라고 자기 민족을 무시하고 짓밟았어요. 그와 같이 우리나라 조선 순사들은 우리나라 사람을 무조건 끌고 가고 죄인으로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평생 안 보고 싶은 것은 뱀과 순사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리들과 친구가 되어서 사는 꼴을 유대인들이 못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그 잘 협력을 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생각은 안 하시고 죄인 중에 죄인들, 세리와 창기들과 계속 친구가 되어서 계속 친하게 지내니까 예수님도 누구예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한 거예요. 신성모독죄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리들도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여 선민이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그냥 보통 그 신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들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이 바리새인들만큼 못해요. 그런데 이방인들도 이렇게 한다. 그것은 뭐예요? 원수는 원수로 대하고 이웃은 이웃대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무슨 상을 주겠냐.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불신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정의롭고 훨씬 인정이 많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상을 타겠어요. 그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건 뭐예요? 왼편뺨 때리면 오른편 뺨도 때리고 속옷 달라 하면 구독까지
벗어주고 너를 구하는 자에게 너를 다 넘겨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러나 이 세리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는 것이 오늘 총결론이에요. 마태복음 5장 48절이 끝절인데 네, 총결론이 텔레이오스 텔레오스가 텔, 레, 이 텔레오스가 이게 온전이라는 뜻이에요. 텔레오스, 온전한 것, 성취하고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라고 짓고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시는데 제가 요즘 이 원수를 좀 사랑해 보겠다고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온전하라 이 말씀은 어떤 말과 같으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 온전한 것과 부분적인 게 에코에 이거를 메오스라고 하는데 자 이제 오늘은 온전한 것이 무엇이며 부분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공부를 단단히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가 있죠. 이 온전이라는 말은 온전히 있고 또 완전히 있어요. 그런데 온전과 완전은 다 같이 그 전자가 있죠. 저는 집에 집 안에 왕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집 안에 노릇게 했으면 보석이 있다는 뜻입니다. 집 안에 보석, 성전 안에 보석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전이 되는 길이 거의 완전 너희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완전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고. 그래서 이 부분적이라는 말씀은 부분적이라는 이 메로스는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어린아이의 일을 언제 버린다고요?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거예요. 그 이 장성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온전하다는 것은 이 온자를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온전 이렇게는 안 나오고 한자 온자만 나오는데 뭐 따뜻한 온자 무슨 온자 이렇게만 나와요. 그런데 이 온이라는 게 우리 순 우리말이에요.
그래서 온전이라는 말이 함께 한자로 안 나오고 전자는 나와요. 이 온이라는 것이 온 것이라고. 온 것이 뭐예요? 모든 게. 이제 뭐 오른다를 보고 뭐라 그래요? 온달이라고 그러죠. 온달. 온달이 아니면 반달이구나. 뭐 상년달이구나. 하얀달이구나. 부분적으로 보이는 게 온달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사과도 온 거, 온 거 하나. 우리들 누가 선물을 줄 때 온 거 하나를 주는 거를 원하잖아요. 전체를 주는 걸 원하잖아요. 하나를 주는 걸 원하잖아요. 그게 영어로 올이에요, 올. 하나님은 올이다.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말로는 얼이에요, 얼. 얼. 얼이 우리 속에 있는 혼 또는 정신 또는 어떤 사람이 뭐를 정신을 잃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얼 빠졌다, 미쳤나요? 그 얼이 올이라고. 그 다음에 얼, 올. 그래서 이 온 것 하나를 말할 때 온전한 것이다. 온전한 거. 그러면 하나 온 게 아닌 거는 메로스, 부분적인 거예요. 이 부분적인 것은 하나가 온 것에서 하나가 빠져도 부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존재를 우리가 같은 존재 전체로 볼 때 하나로 볼 때 우리가 온전한 같은 존재로 보는데 이 전자가 성경에 나오는 우림과 탐민 온전한 것이 그 노아가 당대에 온전한 사람이라.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 노아가 어떻게 온전했을까? 온전하다는 말이야. 완전하다라는 말과 같은데 어떻게 노아가 어떻게 완전했냐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의 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거를 히브리어로 맞자라고 하는데 이 맞자는 하나님의 눈에 딱 띄는 거예요. 내가 뭘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11조 열심히 하고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충성 봉사 열심히 해서 눈에 하나님의 눈에 들도록 노력하고 힘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에 딱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눈 안에서 발견되었을 때 하는 말은 어디까지나 수동적이에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내가 뭐를 잘해서 천국 가고 내가 뭐를 잘해서 선을 이루고 그런 거 절대로 못해요. 절대로 못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그건 다 바벨탑이라고 바벨탑.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아니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래서 그 집을 구원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 세상을 존경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했는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 생겨났느냐? 그 믿음이 크레마티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경고하고 계시를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우리는 계명이다 율법이다 하면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고 이게 우리가 자꾸 이게 분리시키잖아. 이 분리시키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이고 하라 하지 말라 이 명령을, 명령이나 계명을 은약으로 보는, 이게 은약으로 보는 눈이에요. 이 은약은 뭐예요? 약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이 약속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보아는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진짜로 훌륭한 노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가끔 그 위로를 받는 말씀이, 이 노아가 위로거든요. 노아가 120년 동안 계속 그 방주를 쌓을 때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듣고 비난을 받고 뭐 하여튼 뭐 벨벨 소리를 다 들었잖아요. 근데 120년 동안 방주를 쌓을 동안에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어요. 심지어 자기 사위들조차 전도를 못했어요. 그게 저한테 왜 위로가 되죠? 그러니까 그 자기네 아들 셋, 그 며느리 셋, 또 자기 마누라 해서 여덟 식구만 구원을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실 때 하라 하지 마라 명령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게 이게 믿음이라고. 믿음. 믿음으로 그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은혜고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내가 받자 하고 발견하는 것이 내가 성전 안에 내 안에 보석이 있으면 그게 완전이고 탐민이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너희는 온전하라. 내가 완성할 것이다. 이 말씀이 약속이에요. 내가 완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되게, 아들 되게 완성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 1절부터 48절까지가 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우리가 수동형입니다. 전 보석, 이 성전이 내가 성전이 되어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살인, 간음, 거짓, 두족질, 맹세, 이것이 전부 부분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또
영을 분별하는 영분별, 또 신료, 은사, 또 그 능력 행하는 은사, 또 예언하는 능력, 또 지식, 방언, 이런 게 전부 다가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볼 때 우리는 부분적인 것을 다 그 품에 하나로 품어주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완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체를 하나로 볼 때 우리는 하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의 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님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다 같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성이신 이 하나님의 안에서 호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